와, 판타지! 헬로! 야! 안녕하세요. 판타지 안녕. 안녕. 안녕? 다들 잘 있었어요? 아니다. 머리가 초코송이 같다고. 머리를 제가 잘랐어야 되는데 머리를 제때 못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좀 이렇게 버벅머리인 상태예요. 그리고 머리를 감은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지금 좀 더 이렇게 확확 죽는 것 같아요. 오늘의 룸메이트는 찬이랑 인성형입니다. 셋이 같이 쓰고 있어요. 방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침대가 여기 조그마냐고? 침대가 두 개고 방이 하나. 저기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찬이가 혼자 쓰고 여기는 저랑 인성형이 둘이 쓰고 있습니다. 333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래가 왜 안 나오지? 안 피곤하냐고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괜찮아요? 와, 저 다운 오빠 라이브 처음 봐요. 왜 까만히 보냐고요? 추워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는 한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도 그렇게 이른 시간 아니잖아요, 맞죠? 피부가 깐 계란 같다고. 여러분, 실제로 보면 제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부 좋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피곤하지 않고요. 이제 비행도 편하게 하고 와서, 네, 컨디션도 괜찮고, 무엇보다 재밌네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도자기가 따로 없다고요. 아, 정말 나쁜 사람. 그리고 제가 지금 잠을 좀 불규칙하게 자가지고 좀 많이 부었다가 안 부었다가 하는데, 뭐 공항에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춥게 입었다, 덥게 입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 자체가 날씨가 막 바깥 온도와 계절과는 상관없이 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항에서는 계절감 있게 입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잠깐의 시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게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좀 계절감 없게 입는 편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제 올려준 사진 몇살 때냐고? 모르겠는데. 일산 살 때인 것 같은데. 지난번 V의 파트가 1억 2천만이 넘었어요? 와, 대박. 1억 2천만은 어떻게 하면 넘지?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제는 여러분 뭔가 그런 기준이 되게 모호해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저는 되게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항상. 영균이가 몸을 보여줬어? 어디서? 우리 좀 대단해. 아,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판타지 분들이, 저는 솔직히 그 어떤 팬분들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그 팬들의 티어에 맞게 저희가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영균이 완전 타잔? 미쳤네. 왜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V앱에 나왔어요? 부었어. 많이 부었는데? 멀리서 할게요, 여러분. 저. 안 보여. 하나도. 오늘은 아무것도 안할 거야. 밖에 보여줄까? 지금은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뭐가 딱히 없는데, 와, 왜 이렇게 부었어?
뭐가 없어요. 딱 근데 뭐 이렇게 난 일단 이런데 있고요. 여기는 일단 밥도 3끼 다 잘 주고 맛있는 것도 잘 챙겨줘서 나는 잘 있어요. 뭐 저는 그리고 지금 뭐 아픈 데가 없고요. 또 뭐 있지? 일단 아픈 데가 없고 밥도 최대한 잘 끼니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뭐 그 정도? 실수 다 됐다고? 갑자기요? 저 실수 아닌데요? 그리고 짐은 오늘 뭐 써왔냐면요 별거 없어요. 오늘 일단 치약 칫솔 그리고 판타지들이 항상 걱정하는 마스크도 제가 오 이게 좋네 조명이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일회용 가글 아 맞다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 또 잃어버렸습니다 아 또 잃어버렸어 이거 봐요 저 또 잃어버렸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또 잃어버렸어 이 정도 아니 진짜 미치겠어요 아 진짜 아우 저는 쓰면 안 되나 봐요 아 공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 또 열받네 또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 진짜 안 살려고요, 진짜로. 저 그냥 이렇게 들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서라운드로 들리거든요? 괜찮아요, 이 정도. 여러분도 서라운드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라도 지금 이어폰 끼고 들어보세요. 대리만족. 아. 그리고 헤드셋. 그리고 심심하니까 아이패드. 그리고 심심하니까 게임기. 저는 세상에서 두 가지 없으면 못 사는데요. 그거 하나가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랑요, 그리고 제 기계들입니다. 아, 진짜. 또, 아, 덥네. 갑자기 에어컨 좀 키워볼게요. 와.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 크면 말해요 에어컨 꺼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그런 불찰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호주에서 이제 내려서
공항에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이랑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약간 노래 들으면서 가고 싶어서. 심지어 재윤이 형이 비행기에서 잃어버렸어요. 비행기 타서. 그래서 아 진짜 바보다.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진짜 멍청하다 진짜 바보다 이 생각했는데 제가 막 형을 놀렸어요. 막 형이 제 옆자리였는데 제가 딱 이제 타려고 나라도 탈 나라도 이제 노래 듣고 한 부러워해 봐라 딱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재윤이 형은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저는 두쪽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걔네 거 쓰지 않을 거예요. 나쁜 기억 너무 잃어버리기 쉽게 만들었어. 알고 보면 누가 일부러 큰 그림 그린 것도 있어. 이번에 나온 거 더 비싼 거 사라고. 나쁜 기억. 그러면 그거 더 작으니까 더 빨리 잃어버리겠지. 그러면 난 또 화내겠지. 그러면 또 사겠지. 그러면 걔네는 더 조그만 걸 만들겠지. 그럼 나는 또 사겠지. 아우 머리도 좋니?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할게요. 회장님, 이게 편해요. 살은 안 빠졌어요. 여기 와서 진짜 뭘 많이 먹어가지고. 줄 이어폰이 그걸 곧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오늘 뭐 먹었냐고? 오늘 뭐 먹었는지는 이따가 이거 끝나면 카페에 올릴게요. 네,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 사실 저는 옛날에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 그러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사진을 몇 개 찍어놔요. 그러면은 약간 그 마음이 100%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일단 찍긴 찍는데 못 찍는다고 좀 혼도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저는 애초에 그 사진을 뭔가 소장하고 저장하고 뭔가 제가 평생의 그런 추억을 위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너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쁘게 봐주세요. 잘 찍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좀 잘 못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소장은 제가 잘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막 좀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항상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거를 좀 보관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걸 바로 이렇게 좀 지워버리는 편이에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일단 집에서도 좀 그렇게 정리를 하는 편이고 깔끔하게 좀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셀카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을 제가 이렇게 막 찍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막 너무 못생겨가지고. 오늘 제가 간 고깃집 갔어요? 그거 맛있는데 딱딱 소리 잘 내나 봐요? 못 내는데 잘. 이 재능
여기는 안 돼요, 근데. 여기만. 아, 네, 셀카 내일 찍을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내일 찍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찍을게요. 그만하세요. 그죠? 이 보통 오른손이 안 되고 왼손만 된다고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어? 왼손 연습해 오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덱 보면 윙크 해줘. 안 된다. 내일까지 연습하라고? 무슨 너무 힘든데? 우리 회사도 옛날에 일주일은 줬다. 뭐 해오라 그러면. 추운데 그 감성 알아요 여러분? 추운데 이불 덮고 있는 그 감성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랑 되게 잘 놀죠? 생각보다 잘 놀아주죠, 내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놀아주는 건가? 입선 복귀 잘 보이네. 놀아주는 거야. 헤드셋 왜 쓰라고 그래? 아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헤드셋 쓰라고? 내 헤드셋은 머리가 눌리니까 제 개인적으로 머리 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 약간 그나마 머리빨이라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이렇게? 연두도 멋졌다고요? 그린티 아이스크림은 너무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아까도 잠깐만. 그 브릴레 삼총사 녀석들이라고 제가 아까 시켰거든요 여기서. 근데 바닐라랑 초코랑 녹차랑 있었는데 녹차 크림 브릴레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남겼습니다. 안 먹었어요. 녹차는 너무 싫어합니다. 통째로 남겼습니다. 없으세요 여러분. 혼자 통째로 남겼습니다.
아이언맨. 녹차도 너 싫어해. 상큼치? 와, 10만 명이 보고 있어요. 녹차 지금 온다. 근데 이름이 녹차라는 분이 계시면 서운할 수도 있겠다. 뭐, 박녹차씨, 김녹차씨. 죄송합니다. 하트 3천만 축하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더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와. 내거 읽어줘, 상여가. 딸기 있어요? 딸기는 아까 저기 바닐라 브릴레 있었는데, 개눈감추를 먹었습니다. 호주는 일단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일단, 날씨가 좋고, 공기도 맑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산책 같은 거 하기엔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피스타치오는 그냥 뭐. 상혁아, 넌 개인 인스타 안 하니? 개인 인스타는 아직 생각이 없긴 한데, 사실 진짜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요. 그래서 올리면 약간 좀, 얘 인스타의 정체성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건데, 뭐, 네. 많은 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면 뭐 해야겠죠. 근데 아직은, 네. 딱히 생각은 없어요. 뭐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뭐, 사실 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게 V앱을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뭐, 여러분들 사실 왜, 뭐, 하지, 뭐,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대충 다 알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뭐, 그런 일들은, 최대한, 네, 조심해야죠. 뭐, 실수 같은 것도 안 하면 좋은 거니까. 네,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길 원하시는 거고. 네. 좋은 쪽으로 쓰면 또 좋게, 좋은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쨌든 뭐, 둘다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카 편지는, 네, 자주 읽어요. 제가 어쨌든 최대한 좀 자주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지? 아무래도 저는 원래는 기계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되게 재밌게 막, 기계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요즘엔 또 이제, 휴대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아기자기한 기계들, 옛날에 뭐 그거 알아요, 여러분?
아이리버 그 비누 모양의 MP4 같은 게 제일 조그만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분홍색도 있었고 뭐 하얀색도 있었고 검은색도 있었는데 이렇게 탁탁탁 누르는 거 있는데 이렇게 눌려져요. 그걸 막 썼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거에 영상을 막 보서 봐서 넣어서 보면서 다니고 싶은 거예요. 얼리 어댑터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보면서 막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 전에는 조그만 아이리버 이렇게 길을 축하게 돼 이렇게 돼 있고 이어폰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 안에 막 애니메이션 노래 들으면서 저는 막 다니면서 막 그랬어요. 노래 OST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뭔가 제가 그 주인공이 된것 같고 정말 추억이네요. 막뭐 파워업 같은 거 들으면 제가 막 뭔가 막 길거리인 거다 때려 부셔야 될것 같고 막 뭔가 진화라도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너에게로 가고 있던가 그거 있잖아요. 슬램덩크 주제가 이런 거 들으면 이제 제가 막 뭔가 태양이 비추는 석양 아래에서 제가 뭔가 몸이 좋아야 될것 같고 뭔가 키도 커야 될것 같고 어린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신화 선배님들의 I Pray For You 들으면서 정말 내가 정말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뭐 많이 있죠.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죠? 뭐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달빛 천사 맞나요? 뭐 아시겠죠? 다 제가 지금 그거를 모르는데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정말 그 학교 괴담 맞나요? 그 고양이 나오는 거? 그거 이제 막 그거 나오면 이제 막그 노래가 또 좋아요. 그 무서운 내용보다 힘겨운 날에 그거 들으면 이제 아 힘겨운 날 정말 아 따사로운 한 줄기 빛 같은 노래다 했는데 막상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굉장히 많죠. 뭐 이제 또 밤에는 이제 뭐 심슨 뭐 괴짜가족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더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검용전설 야이바라던가 뭐 코난 전에 나왔던 네 코난 작가가 이제 코난을 연재하기 전에 만들었던 네 싸워라 야이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 95년생이에요 여러분. 저 나이 좀 많습니다. 라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라떼 이즈 홀스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이제 둘리 이제 네 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리즈라고 하나요? 시즌이라기보다는 이게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요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둘리가 엄마를 찾아서 가는 그 얼음별 대모험인가 뭐 있었는데 그게 제일 아마 유명할 거예요. 작화나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인정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 그때 당시에 사실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로서는 선진국인 일본을 이건 굉장히 많이 근접했다라고 극찬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산 만화 중에 저는 굉장히 또 좋아하는 맞아요. 둘리가 버전이 다 틀려요. 둘리 또 엄청난 또 캐릭터 가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뭐 사실 그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나루토라던가 원피스라던가 뭐 한일합작이었던 뭐 탑블레이드 뭐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투니버스가 굉장히 또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사업이라던가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굉장히 부흥을 할 시기였어요. 뭐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2010년 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들이 뭐 한국이든 뭐 수입이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가수들이 OST를 부르는 OST니까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어요. 뭐 버즈 선배님이라던가 코요태 선배님이라던가 뭐 소녀시대 수영 선배님부터 해서 뭐 신화 선배님, 보아 선배님 네 보통 그쵸 그렇게 했죠.
보통 이제 뭐 이누야샤 같은 경우에는 SM에서 뭔가 계약을 했나 봐요. 전속 계약 같은 걸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SM에 가신 아티스트 선배님 분들이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그쵸? 미소의 세상 알죠? 이거 그거 아닙니까? 미소가 주인공. 애기. 아, 쾌걸 근육맨 알죠? 그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개인적으로 그 쾌걸 근육맨의 그 근육맨 그 성우를 하셨던 강수진 성우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성우님이십니다. 그 근육맨 뿐만이 아니라 뭐 이누야샤라던가 그 원피스의 루피, 뭐 코난, 또 영화에서는 이제 디카프리오의 더빙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세시오마루 역할의 김승준 성우님이신가요? 그 굉장히 섹시하시잖아요, 목소리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성우님의 약간 신기하신 게 그 세시오마루 목소리가 제가 알기로는 EBS 버전의 스폰지밥, 그러니까 EBS 버전에서 아마 스폰지 송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을 텐데 그 EBS 버전의 스폰지밥의 목소리를 네 목소리 역을 연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위키 아 노래 때문에 생각이 안 나네. 위켈로 뭐지 그 있잖아요. 위켈 그 있잖아요. 외국 그 애니메이션 채널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켈로디언인가? 다른 채널에서는 이제 스폰지밥의 성우가 따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마 그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익숙하신 니켈로디언 맞아요. 거기서 나왔던 네. 니켈로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채널이냐면 투니버스랑은 다르게 아마 미국 쪽에 있는 회사일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어린이 전용 드라마라던가 미국 어린이 전용, 뭐 예를 들어서 드레이크 앤 조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칼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미국 드라마, 틴 드라마를 많이 방송도 했었고 니켈로디언 축제가 있었어요, 또 심지어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막 방송으로 송출도 됐었고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죠. 참고로 저는 거기에 드레이크 앤 조시에서 드레이크 역으로 나왔던 드레이크 벨이라는 가수 겸 배우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노래도 굉장히 한때 많이 들었었죠.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미니홈피 같은 거 했을 때도 네, 많이 해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없지? 여기는 없나? 근데 이게 노래가 없네요. 뭐 아이칼리에서 나왔던 메인 테마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하이스쿨 뮤지컬 알죠. 하이스쿨 뮤지컬도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막 챙겨봤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네. 캐로로도 알죠, 네. 네, 이제 정말, 그때 당시에, 타이핑 선배님들이, 네, 하셨죠. OST 녹음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투니버스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대
수많은 인기 가수 선배님들이 막 페스티벌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셨어요. 그 시상식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지금 당시, 지금 현재 제일 인기 많으신 가수분들이 거기 OST를 부르시고 그런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상식에서. 신기하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애니메이션들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실 이거를 다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것들은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드라마는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놀거나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막 그때 당시에 가요도 잘 몰랐고 정말 유명한 게 아니면 드림하이 그거 봤죠. 정말 유명했던 것들은 다 봤어요. 마지막에 봤던 드라마가 제가 제 기억에는 구해줘랑 11이랑 푸른 바다의 전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페어리테일도 알죠.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샤먼킹 알죠? 너에게 전해줘 그거 봤잖아요. 다 알아요. 갑동이? 많이 들어봤는데? EBS 드라마였나? EBS 맞죠, 여러분? 아니,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니구나. 아니, 나 됐네. 아, 이거 알아요. 이거 사이코패스 역할로 나오시는 게 아마 이준 선배님. 맞아요, 맞아요.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채널이 이제 막 부흥하던 그 시기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맞아요. 봤습니다. 이거 봤는데. 김탁구는 못 봤습니다, 제가. 드라마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오히려 하이킥 같은 건 봤어요.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옴니버스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뭔가 그 세계관 안에서 에피소드를 다 다르게 이렇게 다루는 것들을. 그런 것들은 뭔가 좀 더 이렇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트콤 맞아 시트콤 맞아 옴니버스 아닌가 미안해요 시트콤 미안해요 맞겠지 근데 다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장벽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회 두 회를 빼먹어도 금방 이렇게 볼 수 있는 알았어요 시트콤 그래서 헷갈렸어요. 이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많은 걸 한 번에 얘기하려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순풍산부인과 알죠? 그 아세요? 하이킥 만드신 감독님이 순풍산부인과도 만드신 같은 분이세요. 옴니버스도 비슷해. 그 옴니버스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옴니버스. 옴니버스 모르죠, 여러분? 옴니버스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만화로 치면은 뭐 도라에몽이라던가 둘리 뭐 뽀로로 이런 것처럼 그 세계관 같은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뭐 하루는 크롱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루는 뭐 뽀로로의 이야기를 그리고 에피소드가 이렇게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는 네. 연결 이렇게 좀 관계성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이게 캐로로도 약간 그런 내용이 맞아요. 나 바보 아닌데. 뽀로로도 주제가 달라졌어요? 전 몰라요. 뽀로로는 제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근데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찾고 있는 게 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근데 그때 애 가르치는 비디오였나? 아이 가르치는 비디오라고 해서 지점토들이 이렇게 막 지점토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다녔어요. 근데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그막 자기들끼리 막뭐 하루는 뭐 그것도 옴니버스였어요. 막뭘 만들어요. 애 가르치는 비디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불법 복제였나 그때? 근데 그렇게 뭔가 그제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그 뭔지 알것 같다고 하는 거. 아, 아니 페트하메트 아니에요. 젤리빈? 제가 쳐볼게요. 핑구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안 나온 게몇개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 원래 스파그룹이 이런 거 아니에요. 페트하메트 아니에요. 핑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점도 세 명, 세마세 마리? 세 명? 그런 건데. 오 그거 말고 어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치카푸카 삼총사? 이렇게 쳐볼게요, 일단. 여러분. 좀 천천히. 카, 삼총. 여러분, 계속 쳐주세요. 제가 이거 보면 못볼수 있으니까. 쇼더십?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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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와! 이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거 맞아요. 치카,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치카푸카 삼총사.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영업 해야겠다. 사진 앱에 추가해서 친구들한테 다 보라고 해야겠다.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치카푸카 삼총사. 근데 이게 많이 정보가 없네. 아, 이게, 여러분, 치카푸카 삼총사. 아, 약간 뭔가 응원법 같은데. 이게 치카푸카 삼총사 하나 나오네, 하나. 이게 네이버에 치니까 하나가 나와요. 이게.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이름이 또 있네. 푸르미, 뭐, 초롱이, 누리, 뭐, 이렇게 뭐, 있네. 이세 명이. 막,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보세요. 치카푸카 삼총사. 치카푸카 삼총사. 이거 여러분 혹시 보는 데 있으면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보고 싶거든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저 일단 제가 검색해 볼게요, 유튜브에. 어, 나오네. 치카푸카 삼총사. 와, 미쳤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와, 이거 너무 추억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 이거 보다가 잘것 같아요. 와, 저 운동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닌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단 외국 건데 말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볼수 있게 돼 있는 건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지금 약간 흥분했다. 아, 약간 이게 지금 약간 위험 지키면서 하려 했는데, 오늘. 이거 진짜 미쳤어요. 겔도 있어요? 겔이 그건가? 그, 이거를 위한 팬페이지 같은 거? 그, 이거 모임 같은 걸 말하는 거 맞죠? 카페 같은 거. SF9 얘기 좀 해주라. SF9도 이거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SF9 얘기죠, 여러분. 한글 더빙판? 근데 저 봤을 때는 막 말을 안 하던데. 막, 우우, 거기서 하려고. 이러던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사나먼 캐릭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젤라비 아니에요, 여러분. 저다 뭔지 아는데. 이건,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연예인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아, 정말 여러분. 와, 저 이거 너무 몇년 동안 찾아 헤매던 건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와.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저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이거 6개월치다, 진짜로. 정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치카푸카 삼총사. 보러 가야겠다, 이따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게 있었어요. 와, 처음 치카푸카 말해주신 분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혹시 슈퍼도기 알아요? 슈퍼도기? 자동차? 슈퍼도기? 슈퍼도기? 이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건 제목을 알아서. 근데 이거는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슈퍼 독이 알아요? 슈퍼 독이? 플론 스털스? 하여튼 네 여러분 치카푸카 치카푸카 뭐지? 까먹었다. 치카푸카 가족들? 삼총사 슈퍼 독이 몰라요? 슈퍼 독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조그만 자동차 나오는 거. 애니메이션. 근데 제가 구글을 잘못 써요, 여러분. 아니요, 붕붕이 그거 아니에요. 슈퍼 도기가 진짜 재밌어요. 슈퍼 도기. 슈퍼 도기. 슈퍼 도기. 슈퍼 도기. 여러분, 그거 나중에 찾아서 그런 거 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그런 히스토리 같은 거저 듣는 거 좋아해요. 슈퍼 도기. 슈퍼 도기. 그거 찾기 힘들어요. 그게 정보가 많이 없어요. 유튜브 전편 볼수 있어요? 그거 봐도 되는 거예요? 플론스터스. 근데 그거 자막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플론스터스 그 치카푸카 삼총사 그러면 내가 봤던 비디오가 불법복제 그때 불법복제가 없었을 텐데 물론 그랬다면 정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저 요즘엔 정말 다돈 내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아 무성이 그건가? 아 독일어요? 아, 맞아요. 불법 복제 맞았나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거 알아요. 그거 막, 예전에는, 막, 뭐,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고, 막, 갑자기 막, 막, 이렇게 칼춤 추시는 분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칼춤 추시고, 막, 갑자기 막, 화려한,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 거 있었잖아요. 무서운 거. 막, 애들 막 모닥불 피고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는, 막 이러면서 막, 저 그런 거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그, 막, 호화마마도, 막 이러면서, 그막 비디오, 올바른 비디오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떴잖아요. 그거 너무 싫었어요, 그 영상. 예전에, 벡터맨 정품 비디오는 제가 있었거든요. 벡터맨 정품 비디오를 사면, 볼 때마다 그게 나왔어요. 그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그 사탄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섭지만, 아, 그래 너무 싫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거 그냥 보면 돼요? 그거는 그냥 그게 제가 뭐 딱히 사실 뭐 그때도 그냥 봤는데 그거 원래 한국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한국어 없는 거죠? 아, 공식 채널. 그냥 봐? 그래도 알면 좋으니까. 아, 그치, 그치. 응, 아마. 맞아, 그냥 봐. 치카푸카 유튜브 구독자 23만? 와, 독일어. 아, 한국어가 없고 독일어. 아, 그 약간 느낌이 좀 딱딱하더라고요. 뭔가, 어시, 거기 하라고. 가서 와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말 같긴 한데. 그래서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약간 좀 저렇게 저런 캐릭터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죠 맞죠 여러분 그거 맞아요 제가 지금 안 봤는데도 기억하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아싸워 가싸워 거기서 하고 이거 저승 허스 이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뉘앙스 알죠 그게 약간 프랑스 불어랑은 좀 달라요 불어는 좀 부드럽잖아요 루시 모스 만스 가스 만스 계속 만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독일어는 그 약간 그저 옛날에 프랑크푸르트를 어렸을 때 스페인 경유하다가 한번 갔었는데 뭔가 사실 되게 따뜻한 나라잖아요 독일도 저 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뭔가 그런 공항 검색대에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스마 가우슨 코스 가우슨 키우슨 코스 가우슨 쿵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무서웠어요 근데 독일 또 이렇게 한번 제가 갔었잖아요 근데 아 독일 진짜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환경이나 그런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책에도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하여튼 치카 북한 삼총사 오늘의 제일 큰 수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이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듣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저 갈게요. 안녕. 판타지 오늘 20만 명 가까이 봤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트 많이 눌러줘요. 저 이거 보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들어요. 뭐 별거 없겠지만 잘 들어라. 맹세를 위해 여러분, 예전에는 뭐 지금은 이렇게 그냥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뭐 애니메이션 이런 노래 오프닝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판타지 사랑합니다. 지금 이 현실 이런 미래시대에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찾아요. 오케이, that's right now. Oh, call me, call me. Ring, ring the story. 내가 있어. 자, 여러분 준비하세요. 지금이에요. 나, 자. 와, 여기 소름 돋았죠, 여러분. Oh yeah, 크레이지 미치고 있어요. Yeah, 한 번 더, 다 같이. 짝짝짝빵 여기 설레죠, 여러분. 짝짝짱 짝짱 여기 이제 뭔가 더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더 설레잖아요. 여기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다시야 다시. 야, 지금 여러분 많이 공감되시나 봐요, 여러분. 예전 추억에만 뭐 젖어 있는 거는 멍청하다고 하지만 가끔씩은 이러한 동심을 살아 이렇게 띄어 올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더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판타지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느껴요, feel it. 우리 다음 노래 타이틀곡 feel it. 날 부르는 하늘을 향해 던져. 내가 있어. 저는 판타지 있잖아요. 판타지도 제가 있죠. 우리 서로서로 힘내서 내일 위해, 주말을 위해서, 충전해서 월요일 한 번 더! 예, 너무 신나요, 여러분. 우리 판타지 너무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